컴플리트한 트렌드를 반영한다는 얘기야. 갈등의 추세를 반영한다는 거야. 즉,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얘기죠. 그죠? 돈이 없고, 눈치 봐야 되고. 그러니까 과학자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를 옹호하는 그런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헌치는 원래 등을 구부리다죠. 근데 명사로 쓰이면 예감이란 뜻이 있습니다. 헌치. 인투이션하고 동의어예요. 인투이션. 직관, 예감, 이런 뜻이죠. 자, 우리들 중에서 몇몇은 미래에 대해서 생긴하지 않아요. 낙관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목격하고 있을지 모르죠. 일시적 단계를 어디에서? 과학의 역사에서. 다시 말하면 일시적 단계에 불과한 거면 사실은 다행이겠지만, 또는 그것의 파괴, 사회기관으로서의 파괴를 목격하고 있는 거면 큰일 난 거겠죠. 그치? 자, 1번 문제 보자. 어디 덥니? 이 페이지에 따르면 A번 대부분의 과학적 활동이 수행됩니다. 독립적으로 수행됩니다. Free from이라는 얘기는 never의 뜻이에요. 뭐로부터 자유롭다가 아니라 무엇뭐가 없다는 뜻이니까 never. without 이런 뜻이에요. 우리 저번에 free of, free from에 대해서 했었죠? 영향력. 다른 사회적 분야의 영향력이 없는 게 아니죠.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A번은 틀렸습니다. A번은 끝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봐봐. 끝에서 다섯 번째 줄. 과학자들은 반영합니다. 이러한 갈등의 트렌드를 밑줄 쫙 긋고 내려서 A번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끝에서 다섯 번째 줄, The Scientist Reflect Discomplicating Trend. 밑줄 긋고 A번에. 그래서 틀린 겁니다. B번, 과학자들은 단지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Concerned with를 쓰면 관심이 있다죠. 어디에? 자신의 지식의 진보에만 관심이 있는 건 아니죠. 그죠? Human 저기 뭐야, 리미테이션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온이 있으면 답이 안 되죠. 그치? 10번 과학적 활동은 not only costly,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has its danger, 위험 요소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문장을 패러프레이징 한 거죠. 10번이 답이죠. 그쵸? 첫 번째 문장은 뭐야? 오늘날 과학은 공격받고 있습니다. 과학은 점차 비싼 형태의 인간 활동이 되고, 그리고 이론 결과만을 갖는 것도 아니에요. 부정적인 결과를 갖는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답이 10번이 됩니다. 부정적인 결과가 위험을 가지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문장을 패러프레이징한 10원이 답이고, 델타 봅시다. 과학적 일은 항상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시니스터, 사악한, 해로운, 불길한. 결과를 낳는 건 아니라 그랬죠. 부분부정을 쓰고 있잖아. 두 번째 줄 보면 not always라고 쓰고 있죠. 부분부정.
그래서 답은 10번이 됐고요. 자, 2번 문제가 너무나 어려웠어요. 지금 고친 거야? 자, 누가 이 글을 썼는지 저자를 추측하는 건데 A번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가능한 예상되지 못하는 위험을 어떤 위험? 과학이 인류에게 가져다 줄지도 모르는 가능한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위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 사람은 과학을 반대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은 상반부에 우리가 상반부에 뭐가 나와서 통념이 나왔잖아. 그리고 벗이 나오고 저자의 주장은 나왔죠. 통념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저자의 주장은 여기 있는 거잖아. 벗 이후에. 그치? 그래서 A번은 통념에 있는 사람입니다. 상반부에 통념을 말하는 사람이겠죠. A번은. 그래서 답이 아니고요. 자, 페이버 지지합니다. 과학을 어떤 레저베이션 없이 노매러 하우 아무리 뭐마다 할지라도 아무리 비용이 든다 할지라도 어떠한 것도 따로 떼어두지 않는 과학자를 지지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이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Without reservation. 얘도 하나의 collocation인데, reservation은 예약이죠. 그런데 예약이라는 건 날 위해서 따로 자리를 떼어놓는 거잖아. 나중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비워두는 거죠. 따로 떼어두는 것. 시 없는 거예요. 따로 떼어두는 것이 없는 거죠. 그지? 그래서 무조건 조건 없이 뭐 이런 뜻이 됩니다. 무조건 조건 없이 기탄 없이 써놓으세요. Without reservation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지금 이 사람은 저자는 누구냐? 과학을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기탄 없이 아무리 비용이 든다 할지라도. 됐죠? 오,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오바죠. 조금 오바가 되는 경향이 있고, 왜냐하면 갈등을 할 때 지금 B번을 쓸 건지 C번을 쓸 건지가 헷갈리기 때문에 결표를 하라고 한 거야, 2번 문제. 자, 10번 보자. 믿는 사람이에요. 과학의 순수한 동기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적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작은 패턴이 바뀌고 연구 분야가 제한이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과학자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과학자들이 순수한 동기를 믿는 사람이겠죠. 그치? 과학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야. 사회에서 진압을 당하는데 어떡해. 그치? 그래서 10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러한 패턴들은 SAT, USAT에서는 반드시 치고 넘어가야 되는 패턴이에요. 델타, 신경 쓰지 않는 사람. 케어에 낯이 붙으면 신경 쓰지 않다죠. 과학의 미래에 대해서 이 방식이든 저 방식이든 답이 될 수가 없겠죠. 그치? 그래서 답은 B 아니면 C에서 갈등을 해야 되는데 얘는 너무 논리를 기약했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C도 답이 아니면 B번을 써야겠지만
그래서 전반적으로 풍년 반박 겉 이하의 문장에서 글쓴이가 과학을 옹호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아야지 2번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었고, 자, 3번 문제 보자. 언더라인 한 1이 의미하는 것은 investigate. 자, 이 A번은 뭐야? 투자죠? investment는. dissemination은 유포죠? 유포. 퍼뜨리는 거. 스페큘레이션은 추측, 투자 이런 뜻이죠. 투기, 투기. 자, 언더파이어 공격받고 있는 거, 비난받고 있는 거 답은 B번이죠. 과학이 지금 비난받고 있다. 자, 5번. 왜 몇몇 사람들은 생긴 낙관적이지 못하는 거죠? 미래 과학에 대해서 A번.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지금 과학자 편에서 쓴 글이죠. 과학자를 나쁘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A번 탈락. B번. 과학자는 뒤섞여 버려서 모두가 완전히 뒤섞여 버렸대. 이런 말은 언급도 안 됐죠. C번. 과학의 행진이 레이먼 하면은 원래는 평신도죠. 평신도. 카톨릭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문외한까지 가는 단어예요. 그래서 예의 반대말은 엑스퍼트가 되죠. 전문가가 되고요. 과학의 행진이 문외한들이 따라가기에 쉽지 않다. 이건 뭐야? 과학이 너무 어렵다는 거잖아. 이거는 이 글이 본질과 틀린 얘기죠. 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이런 말 나오지도 않았고. 자, 델타. 그것의 높이 올라간 비용과 과학자 스스로의 인간적 한계. 그죠? 하고 싶어도 제약이 있기 때문에 못하고, 그런 인간적 한계 때문에 답은 기본이죠. 그래서 뭐 과학자들이 이런 인간적 한계 때문에 과학이 누구와 손을 잡아? 악과 손을 잡을 수 있겠죠. 그러면 또 불행한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두렵다는 거죠. 미래가 낙관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과학자들은 학문에 대한 뭐가 있어? 탐욕이 있어요. 그쵸? 어떤 진리나 어떤 실험에 대한 어떤 굉장히 거기에 대한 탐욕스러운 학구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하는데 돈이 없어. 근데 이걸 만들면 돈을 주겠다 하면 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그게 무섭고 두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얘기고요. 자, 6번. 이 페이지에 따르면 과학자는 A번 단순한 희생자예요. 사회 경제적 압박에 A번이죠. 그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페이지에 따르면 과학자는 나쁘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야. 지금 과학을 옹호하는 글이기 때문에 그래서 A번이 정답입니다. B번 읽어볼까? 의도되지 않은 범인, 범죄자. 멜러팩터 하면은 범인, 범죄자, 악인, 악행, 뭐 이런 뜻이잖아. 과학을 나쁘게 얘기하면 안 된다 얘기했습니다. C번, 기꺼이 과학을 이용해요. 개인적 야망을 위해서. 얘는 마이너스죠? 그쵸? 마이너스로 얘기하면 안 돼. D번, 자기의 세속적 야망을 희생해요. 사회의 선을 위해서. 그렇게 기대하고 강요할 수 없다는 글이죠. 인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7번은
바이 A1이고